실례하겠습니다. 재수생이신가요? 아, 네. 어, 네. 네, 맞아요. 네. 아, 네. 네. 몇 수생이신가요? 삼수생. 재수생. 재수생. 이제 재수예요. 횟수로 삼수생. 수능은 이제 요번에 세 번째 보는 삼수생입니다. 그럼 이번에 재수 왜 하시는 거예요? 아, 한의대에 가고 싶어서. 의대에 가려고. 원하는 대학 합격하고 싶어서. 목표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 체교과요. 연세대학교요.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미련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얼굴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저 0점 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못생겼어요. 3점? 3점? 자신이 없어서. 4점? 4점 하겠습니다. 왜요? 제 등급이니까요. 5점? 제 인생에 5점 따윈 없으니까요. 매력 어필해주세요. 피아노 수술일까요? 콧대? 한번 보여주세요. 콧대. 볼살이 되게 많고 쫄깃쫄깃. 뭐라 그래야 되지? 전 아재 개그 좋아하는 게 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배에 있는 털 있잖아요. 그거 제어하면 진짜 큰일 나요. 왜요? 배터리 없으면 꺼져서. 저는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뭐야, 미소가 아름답다 해주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조개가 있으시네요. 아, 네, 보조개가 있네요. 네, 한번 네. 보여주시죠, 보조개. 보여달라고요? 네, 한번 웃어주세요. 아, 네. MBTI가 어떻게 돼요? ISTP요. ESFJ요. INTP요. INTJ요. ENTP요. INFJ입니다. 요즘 평균 순공 시간 몇 시간이신가요? 그래도 9, 10시간? 8시간? 6.5시간? 그래도 1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역 때는 2시간? 근데 지금은 한 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지. 아, 딱 정해놓고 순공 시간을 재는 건 아니고 앉아서 그냥 무작정 하고 있습니다. 세진 않는데 재면은 허수. 재면은 허수예요? 네. 오, 그럼 본인은 실수? 그렇죠. 10억 받고 대학 랜덤 돌리기 vs 서울대 가기. 서울대요. 서울대 가기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가서 10억을 벌면 되니까 서울대 가기. 서울대 가기. 10억 받기. 대학 가서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장학금 받아보기. 연애하기. CC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 앞 주점 가서 생맥주 마시기. 축제 가서 피아노 쳐보고 싶습니다. 대학 가서 조기 졸업? 덕질하는 아이돌 있어요? 분액도 태산. 라이즈요. 최애 멤버 누구예요? 찬영이. 아이돌은 아니고 피아니스트 좋아. 임윤찬님이라고 엄청 잘생기시고 시골 소년 같이 생기신 분이 계신데 끼깔납니다. 덕질이라기보단 학교 근무할 때 뉴진스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슈퍼샤이. 혹시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실리카겔. 덕질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저 일단 듬직하고 운동 잘하고 어깨 넓고 키 크고 근데 얼굴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자기 인생의 중간적인 뚜렷한 가치관? 그런 거 있고 뭔가 좀 똑똑한 파석지님? 직전 수능 등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게 2, 3 수능이고요. 2, 1, 2, 1, 1 이렇게 되었어요. 5, 4, 5, 4, 6, 6인 것 같아요. 5등급. 마지막 수능이 그럼 몇 년도세요? 좀 됐는데 1, 8학년. 그 3, 1, 2, 2 이렇게 4.5 정도 돼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3.9입니다. 내신보다 높나요 수능이? 비슷해요. 한 5, 6 등급?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6.08? 내신 등급은 또 5등급. 6.8? 본조대는 어디신가요? 저 연세대 간호학과요. 공주사범대학교. 울산대요. 가장 어려운 과목은? 생명과학 1인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요. 수학. 미적분이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수학. 수학이요. 한국사. 국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생길 것 같은 과목은 영어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학 가기 vs 원하는 학과 가기. 원하는 학과로 선택하겠습니다. 원하는 학과가 어디신가요? 의예과입니다. 원하는 학과 가기. 원하는 대학. 원하는 대학 가기. 원하는 대학 가기. 재수할 때 연애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가능. 오히려 그 친구랑 더 잘 되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입은 옷 OOTD 설명해주세요. 이 위에 거는 이제 제가 재수했었을 때 입었던 옷이고요. 이 밑에는 그냥 추리닝 입었습니다. 이것도 재수할 때 신었던 거예요. 그냥 강남역에서 산 것 같아요. 오늘의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게 있다면? 바지에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입고 나오긴 했는데 포인트는 인형. 선물 받은 건가요? 아니요, 제 돈으로 샀습니다. 손에 집히는 거 갖고 왔고 라이즈 굿즈 가방을 메고 왔어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이어폰은 혹시 네. 컨셉이신가요? 아 이거 노래 듣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노래 듣고 계신가요? 아 그 더 클래식의 여우야라는 노래. 임윤찬 선생님의 그 리스트 마저 다 치신 거 듣고 있었습니다. 검정 치마의 플링 픽 피그 투 프랑스입니다. 혹시 공부할 때 무슨 노래 제일 많이 들어요? 저 오혁의 소녀라는 노래 제일 많이 들어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니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클래식 주로 듣는 것 같아요. 라흐마니노프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이즈의 러브 119이라고. 주로 옛날 노래 많이 듣어요. 더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광석 노래. 피아의 러브드.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은? 비식대요. 유튜브를 요새 안 보고 있어요. 가갸 거겨 고교의 재수 서바이벌이 아닐까. 가갸 거겨 고교 재수 서바이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광훈 만나서 인터뷰해야죠.